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여기에 이제 북한이 이제 파병한 거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확인된 거죠. 확인된 거죠. 그렇죠. 일본 뭐 미국 다 네. 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도 아니 그게 뭐 법 위반도 아닌데 뭐 이런 사실상 컨펌을 한 셈이고 그렇다면 이게 불러올 후폭풍 지금 조선일보 기사들 보고 네네. 계십니다만 지금 뭐 한때 12,000명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5,000명 정도 집결해서 전투 투입이 임박됐다. 저런 기사가 NYT에도 나왔어요. 네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안보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아니, 여러 가지 면에서 위협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예. 그럼 러시아와 공조를 하는데 그냥 했겠습니까? 반대급부가 있겠죠.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겠잖아요. 예. 돈이라는 걸 넘어서서 예. 신기술 예를 들어서 ICBM을 재진입할 때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그 기술이 그게 만약에 이전되면 이거는 엄청난 위협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그러면, 대한 상당한 제어 효과가 그러면 미국이 지금 같은 상태와 예. 완전히 제 ICBM 재진입의 성공한 기술을 갖고 있을 때는요. 미국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한국을 한미일 협력 체제하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외교라는 거는 자기네 안보는 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또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고 아 이거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냥 또 그 사람은 김정은이랑 뭐 기본 지켜야 될 미국 정치인으로서의 금도 같은 걸 많이 뛰어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쭉 그 사람의 행태를 분석해 보니까 답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모든 걸 거래로 봅니다. 아, 모든 걸 거래로 본다. 거래, 거래. 그러니까 네.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우리가 정말 그 거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 트럼프가 깜짝 놀랄 만한 거래. 그거를 가장 먼저 연구한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면 예. 트럼프가 됐다 다 힐러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네. 일본의 아베는 예. 아주 면밀하게 분석한 거예요. 아.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아베 그 현직 수상 시절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트럼프다는 걸 알고 먼저 아베가 트럼프한테 나름대로 맞죠.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트럼프가 제일 먼저 만난 게 아베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정 운영을 할 때는 정말 그 좀 상황이 우리가 정교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저렇게 해서 러시아 파병하면서 올 수 있는 군사의 기술과 관련돼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저 전투병력이 나중에는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전쟁 경험이 없었던 북한군이 저렇게 대량의 군대 현직 군인들을 보내서 전쟁 경험도 쌓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러시아로부터 뭔가 굉장히 중요한 군사 기술을 이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높아지고요. 거고 거기에 지금 돈줄이 마른 저 북한에 사실은 용병처럼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돈도 김정은 수중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건 뭐로 보나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모잡고 저는 뭐 이제 제일 그 좀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면요.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사실상 동맹이 된 거죠. 만약에 전쟁이 나오면 자동으로 개입한다라는 거를 저는 단서로 깔고 있다고 저는 봐요. 마치 한국과 미국이 그렇듯이. 그런데 예. 한국과 미국은 아직까지는 뭐 그 저 자동 개입한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신 지금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2만 명 이상의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사실상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고 역할을 하니까요.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는 군사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포괄적 군사동맹 협력체제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정말 한반도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 이제 러시아가 결국은 전폭적으로 한번 도와줬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미 아니 한반도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할 무슨 그런 촉발 상황이 촉발됐을 때 러시아는 거의 자동 개입에 준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ICBM 기술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의 개입에는 북한이 이렇게 떡하니 한쪽 칼을 잡을 수 있다면 네. 야 가만히 있어봐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안보 지형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대칭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비대칭적 게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북한이 지금 단순하게 왜 우크라이나에다가 저렇게 용병을 보내겠습니까? 다 이러한 다목적인 걸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한가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국감이든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도 야당의 역할을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비판한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비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래픽 준비된 거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북한이 갔다는 게 점점 더 확실해지는 그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북한 말로가 이 한국말로 된 이 그 우크라이나 언어하고 된 그 이 표식 저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게 아마 북한군을 잡으면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 네. 북한군 매뉴얼이긴 한데 무기 버려 손들어 저런 걸 만들 정도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은 다 왔다 네네네. 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저럴 정도면 이게 북한군이 이미 그리고 뉴욕타임스 보도로 5천 명이 가고 그리고 그 북한 총참모부 최고의 실세라고 하는 거기가 네. 지금 3스타더라고요. 상장인데 오늘 아침에 그 유영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출신 이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유영원 의원이 이 사람이 아주 최측근인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합참에 우리로 치면 합참 차장인 거고 특수전에 아주 베테랑이다. 아, 특수전에. 네, 특수전에 아주 베테랑이다. 그리고 저 정도 급이 가면 아마 5천 명 뭐 7천 명에 혹시 막 전사자가 나도 계속 병력을 북한에서 갈아 끼면서 이 최소한의 그 정도의 부대 규모를 유지하는 유지한다. 그런 작전이 이미 실행되어 있는 됐다. 거죠. 저 사람이 관계 맞다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보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아마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좀 최근에 몇 번 만났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단순한 게 아니라.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혈맹 관계가 되고 물론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은 있지만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그러한 나름대로 약한 고리를 어떻게 우리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막 나갔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늘 얘기했던 금투세 여야 의장의 북한 참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뭔가 그렇습니다. 저것도 지금 뭐 물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거는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뭔가를 물어보기 전에 예, 예.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다수당이라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가 예산이라든지 법안을 만드는데 절대적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야당이 저 문제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잘못하면은 종북 세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저 민주당도.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입다물고 있으면 이거는 좀 심하게 그럼 종북 세력 아니야 이런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인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기껏 나온다는 게 계엄리나 얘기하고 있고 예. 탄핵이나 얘기하고 있고 뭐 긴거에서 귀탄되는 그렇게 지금 한가할 때냐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이럴 경우 정말 저런 민주당한테 권력을 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지난 총선에 압도적인 170석이 넘는 사실상 법야권 190석의 거대 당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권력까지 한꺼번에 딱 합체를 시켜놓으면 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 불안감을 사실은 중도 세력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뭐 한 2년 6개월 7개월 대통령 선거까지 남아있지만 예.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예.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건 어떤 분이 잘하면 잘한 것도 얘기를 해 주고 하지만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아니 헌법에 지하는 가장 귀중한 소지 가치가 뭐죠? 국민의 생명과 예. 재산을 지키는 게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는 데서 벌써 침묵하고 있다? 그럼 비겁한 침묵이죠. 맞습니다. 나중에 되면 예. 어떤 비판까지 받을 수 있냐고 더러운 침묵이다까지 비판받는 거예요. 비겁을 넘어서 더러운 침묵이다. 그렇죠. 당연한 예.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 예. 이거를 민주당도 각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10분의 1만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좀 풍선 날리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오물풍선을 지금 30회 넘게 날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우리 서울의 심장부에도 그게 막 터지는데도 예.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국감에는 아니 뭐 불러가지고 북한 전남북과 관련돼서 그 얘기만 하고 있고 예.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그러니까 아니죠. 정상이 예. 아닙니다. 이런 조선일보 사설 그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런 내용도 썼죠. 러시아 대북 군사 지원과 우리 안보 위협의 민주당 입장 뭔가. 그렇죠. 예. 이게 오늘 아침 사설에 저 질문을 사실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 같아요. 해야 됩니다. 저거 예, 안 하면요. 그러니까 예.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도 뭐 금투세라든지 여야 예, 네, 의정, 의정 예. 그리고 지금 북한 참전에 관련돼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자는 아, 거예요. 의제로. 사진 보면 하, 정말 앳된. 아니 저거 보니까 20대의 아주 앳된 예. 우리 저 청년들 같아요. 저기가 지금 뭐 폭풍군단인가 뭐 그렇다는데 저번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북한이 워낙 못 먹고 헐벗고 제대로 이 발육이 안 되니까 키가 148cm만 넘으면 다 군대로 데리고 간대요. 아. 그러니까 워낙 평균 키도 낮아져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정말 저 약해 물론 뭐 훈련은 뭐 받아서 상당히 어느 정도 고도 훈련된 병력으로 보입니다만 그냥 같은 동족 입장에서 봤을 때 아유 참 앳된 그냥 전쟁의 참화를 우리는 겪었잖아요. 그 저는 이제 예. 공익 광고는 아니라 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좀 전쟁에 지금 굉장히 그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광고들이 뜨더라고요. 거기서 막 예. 우쿠 가더라고요. 우리도 이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의 북한에 북한은 우리 다 민족이잖아요. 심지어 러시아 군대가 지금 뭐 보도에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좀 많이 엇갈리긴 하지만 북한 러시아 당국이 여러 표현이 좀 세더라고요. 외신에 고기 분쇄기에 고기를 갈아 넣듯이 병력을 넣고 있다. 아유.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악인 상태니까. 저기 지금 말에. 저 우리 북한 어쨌든 우리 동족인데 북한 저 앳된 군인들이 아마 최전선에 네. 총알받이처럼 가는 거죠. 맞죠? 아까 그 표현에 따르면 고기 분쇄기에 갈아 넣어지는 고기처럼 저렇게 만약에 악용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비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그런 걸로 군사적인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러시아하고 혈맹되고 공고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결국은 노리는 게 뭡니까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얻어내려고 그러겠죠. 예. 그거를 앞장서서 아마 러시아가 또 유엔에서 그걸 또 강조하면서 끌고 가다 보면은 뭐 그냥 잠재적 핵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든지 인도나 파키스탄도 아주 공식적이라지만 사실상 인정받으니까 그런 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중국은 덥석 받지 않으니까 우회해서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서 러시아가 지금 약한 고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니까 예. 그러니까 고도에 아주 그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면서 그거 핵을 예. 결국은 고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 한 스텝 한 스텝이 다 우리 안보는 게 다 절대적으로 위협인 거죠. 위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 이 민주당 입장 뭔가 조선일보 사설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뭐 민주당은 당초에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북한도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위험천만한 불장난 하지 말라. 이재명 대표도 시대착오적 진영 외교로는 미중 패권 갈등의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 이랬었는데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북한에 대한 우려 표명은 뒷전이고 정부 탓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대한 안보 사안 앞에서도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설 이 마지막 구절에는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요. 아니, 시대착오적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종북 굴종 아니에요? 종북 굴종이다. 아, 예. 그게 더 훨씬 정확한 거죠. 저렇게까지 무슨 뭐 지금 외신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예. 일본조차도 지금 다 이게 북한에 예. 우크라이나의 파병이 거의 사실화된 팩트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뭐 일각에서 뭐 아, 저건 대규모 파병이 아니라 그냥 가서 이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줬으니까 그냥 그 기술 관리하는 인력이 간 거 아닐까 뭐 이런 진짜 일각의 추측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다 아니고 그냥 그 폭풍 저가 이 특수 우리를 지금 특전사에 준하는 그 부대의 그렇습니다. 상당수 많은 병력이 심지어 우리를 지금 합참 차장급의 이 3스타를 대빵으로 해서 갔다는 거죠. 간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런 그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된 언급을 보면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의 쉽게 해서 데모크라티 파티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정도 논평이 나올 수 있나라고 하는 예, 예, 예. 주변 국가들은 전부 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거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그런 걸 굉장히 세밀하고 예, 그리고 예. 논평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평을 하면서 이렇게 국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예. 어떻게 저런 정당을 정말 예. 믿을 수 있을까라고 예. 하는 그런 것도 저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게 그 관련된 얘기인데 민주당 한 의원이 우리 군의 무기를 해외 분쟁 지역이 대외 영역이 없어 국회 동의를 받는 군수법 관리법 개정 대표 발의 네.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법을 바꾸는 거가 이렇게 시급한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은 결국 뭐 북한에 관련돼서 자꾸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편향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아,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상에서는 뭐 파병을 한다든지 예. 이럴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지만 예. 아니, 북이 그럼 K 우리 방사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다 있는 거죠. 그게 딱 그걸 예.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예. 단순한 이게 아니라 폴란드를 포함해서 지금 폴란드 대통령이 와서 정상회담 하면서 대단하다 이건 정말.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K방산의 수출은 다 금지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을 자꾸만 어떻게든 줄여놓으려고 거죠. 해서 이게 실제로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별로 안 따져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 입법 폭정이고 예. 다수 폭정이고 연성 독재라고 하는 지금 독재하게 연성 독재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마 토크빌이 그래 살아있으면 야 내가 180년 전에 얘기한 걸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21세기에 구현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예견력이 있느냐. 봤지? 봤지? 거짓이 아니야. 그래서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왜냐하면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토크빌이 얘기한 게 아주 지금 21세기에. 21세기도 한복판에 2024년 한복판에. 아이고 참.